저도 그 인기가 좋아가지고 좀 의외,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말이 혈통 자체가 그렇게 막 좋은 마필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승 확률이 좀 높다는 거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3개월 만에 출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걱정을 하면서 훈련을 그래도 실전에 많이 적응하기 위해서 좀 끌어올리는 저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좀그 하이군 레이스였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 초반에 힘을 좀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다른 말들도 좀 쟁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서로 그 다른 말하고 그 병합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병합을 하였고요. 뭐 안득수 기수도 컨디션 상태는 뭐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제 최근에 경주를 거듭할수록 좀 이제 다른 말들이 막 굽어가고 이러면 이제 막그 천하군자도 막 같이 뛰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은 시간을 선택해서 조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좀 말이 좀 컨디션이 이제 뭐 경주 횟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막그 경주에 그 적응하는 심리가 좀 강해져가지고 최근에 뭐좀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이 대상이고 해서 좀 그동안 천하군자가 뛰었던 경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말들이어서 좀 아무래도 대상이다 보니까 좀 강한 말로 병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1왕초하고 같이 병합을 했고 이제 그래도 이제 제1왕초는 1등급 말이라서 제1왕초는 그 옆에서 이제 기수가 좀 제어하고 갔고, 또 이제 그 스피드에 좀 적응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병합 조기를 시켰던 겁니다. 말은 그냥 뭐 평소와 다름없이 지금까지 조교한 대로 조교를 했고, 그뭐 여태까지도 뭐잘 뛰었기 때문에 뭐더 좋아지고, 거기서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거는 없고요. 그 마필이 조금 성격이 조금 그 까탈로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진정하는 편을 많이 조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고, 그 다른 말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 다른 말에 조금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의식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혼자 조교하는 게훨 나을 것 같아서 혼자 조교했습니다. 뭐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뭐 스피드가 좋은데 단점이라고 그러면 또그 지구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1000m까지는 어느 정도 좀잘 버티고 있는데 1110m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최근에 좀 지구력 위주로 조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컨디션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지난번 1200m 뛸때좀 가벼운 모습으로 뛰길래 지금 운동은 강한 조교가 아닌 컨디션 위주의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비 경주는 상대 말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갖고 저희 꿈들인 말도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어린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성장해 있느냐, 걸음이 늘어나 있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컨디션도 좋은 편이고요. 1200 경주는 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열심히 뛰어준 모습을 보고선 앞으로도 조금 더 뛰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인 경주라고 봅니다. 최근에 상태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좀 선행마였었는데 최근에 추입으로 좀 주행 습성을 좀 바꾸고 말이 좀 여유가 생기고 거기에 잘 적응해서 성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격이 좀 급한 말인데 그 이제
거기에 맞춰서 레이스를 전개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힘을 써버리고 마지막에 좀 지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좀 말을 많이 차분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말이 잘 적응해주고 해서 최근에 좀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질이 급한 말이고 그 신맛 때 가르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에요. 좀막 사람도 잘 떨구고 이런 스타일의 말이다 보니까 타는 기승하는 사람도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을 좀 잘 달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을 때그 말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혈통에서. 그런 점들이 좀 오스칼은 지금 그래도 성적을 내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필이 그 조금 저 지구력 면에서 아직은 3전인 거에 비해서 지구력이 조금 아직은 보완이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필이 좀 채식 상태는 그나마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마필이 그래도 앞으로 그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조교를 하면 괜찮은 말이 될 건데, 너무 급하게 조교하면 운동기 질환이 그 말한테 평생 갈 수도 있어서 지금은 말을 기본적인 조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처음에 몸이 무거웠었는데 서서히 좀 몸이 풀리는 것 같고, 마필은 좀 말에 겁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그 동반 훈련을 한 거고, 마필이 앞으로 뭐 꾸준하게 내년, 내후년 계속 뛰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욕심부렸다가는 좀 큰일 날 말이라서 조교를 좀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단고는 채식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말이라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위주로 조교를 했습니다.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지난번 1110m 경주를 하면서 좀 말에 무리가 좀온것 같아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다운된 면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1110m 경주에서 그래도 성적이 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래도 좀 기대하는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선행마들이 좀 여러 두가 있는 걸로 파악돼서 선입 전개가 좀 적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뭐 아직 어린 말이라서 좀 가능성은 뭐 앞으로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 타임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좀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특별히 아직 그 경주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딱히 뭐 드릴 말씀은 뭐 크게는 없는데 일단은 순말이긴 하고 지난번 경주 뛰는 거 보면 생각보다 잘 뛰어주고 또 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다행히 또 3세마만 출전할 수 있는 경기라서 출전시켰습니다. 뭐 컨디션은 뭐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전개는 상대마들이 지금 우리말이 비룡질주가 그 경주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딱히 막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상대마들 보면서 또 레이스 경주 거리도 조금 어린 말에 비해서 좀 길어가지고 그날 컨디션 따라서 또 상대마 보면서 작전을 박성환 기수랑 해서 전개할 생각입니다.